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수메르 그리고 길가메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거 들어는 봤는데 내용이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또 사실 길가메시가 정말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닌지 전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 실존 인물이라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확실한 근거는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실존 인물이 아니 있겠나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길가메시 서사 이것도 이제 뭐 점토판에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는 이야기 원형이 되는 문자 기록은 지금부터 한 460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수메르로 만든 판본은 지금부터 4100년 전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본이 흔히 나중에 나온 그 아카드 판본이거든요. 그게 기원전 한 19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렇게 완결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에 알고 있는 그 판본.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3900년 전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길가메시가 무슨 오디세이처럼 막 어디 여행 다니면서 싸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결국 모든 영웅 이야기의 원형이죠.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아, 이것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영웅들은 영웅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영웅은 반드시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죠. 그래서 여기 길가메시가 나오죠.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의 피를 받았고 어머니가 인순 여신이니까 3분의 2는 신의 피인데 3분의 1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영웅이죠. 그러니까 신처럼 불멸의 존재는 못 되는 거죠. 필멸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영웅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영웅들은 모든 영웅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디세우스 그리고 테세우스, 헤라클레스 다 저승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네. 바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결국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나는 영생을 얻고 싶다.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들의 영역까지 갔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버디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 반드시 이제 짝이 나오거든요. 자기의 동료가 나오고 조력자가 조력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조력자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고대 휴머니즘의 이게 결정판이다. 인간이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영혼과 죽음만으로 보기보다는 이거 여기에도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결국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와의 삶 속에서 결정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할 거리가 되게 이제 많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뭐 어디 세우스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반지의 제왕 이 모든 이야기들 다 원형들인 거죠. 뭔가를 향해서 찾아갔다가 결국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이고 이게 또 여기서 나오는 대홍수 이야기가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 창세기 그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창세기 그것도 다 이 길가메시를 참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양은 얼마나 돼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책이 그 뭐 저거는 그러니까 좀 판본마다 다른데 뭐 어린이 용도 있고요. 근데 여러가 있는데 저 책의 한 3분의 2 정도가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꺼워. 한 300페이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저기 도판, 그림도 많고, 여러 가지 주가 많아갖고. 사진도 많고. 예, 그래서 뭐, 읽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읽기에 나쁘지 재밌어요? 않습니다. 재밌어요?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재밌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좀 소개해주실 거죠? 네. 그러니까 길가메시를 이제 수메르 사람들, 이 아카드 말로 길가메시고요. 수메르 말로 하면 빌가메시예요, 빌가메시. 빌가메시. 이게 뭐냐면, 이게 길가 빌가라는 건 이제 빌가라는 수메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예, 이게 뭐냐면 늙은이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빌가 길가. 아. 늙은이 조상이고 메시는 뭐냐면 젊은이 영웅 이런 뜻이에요. 오. 그러니까 길가 메시하면 늙은이가 젊은이 되다라는 뜻이죠. 아 그래요? 예. 아니면 뭐 조상은 영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조상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왜 이터널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터널스? 그... 마동석? 네, 마동석. 마동석이 길가메시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저 캐릭터 이름이
그럴걸요 아마. 그래서 아, 마동석이 그래요? 했던 역할이 길가메시다 해가지고 길가메시가 뭐야 그때 그런 막 생각했었는데. 아, 그랬군요. 네네. 아 사실 진짜 이게 그 지금 마동석 얘기하니까 이 길가메시라는 캐릭터는 이 우리 한국 영화 두 가지 캐릭터를 섞어놓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마동석 마석도 형사하고 아, 그래요? 힘 좋고 힘 천하 장사고 그 다음에 베테랑에 나오는 조태호 유아인 완전 최고의 뭐 금수저. 이걸 섞어 놓은 사람이 바로 길가메시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아버지 왕이고 엄마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갈치마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고가 뭐 여기 나타난 기록으로는 4m 73쯤 되는 거예요. 4m 73cm. 그러니까 좀 막 그냥 하는 소리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자, 이 길가메시가 우르크 이제 왕이로 나오잖아요. 네. 우르크는 메소포타미아 남부가 이제 수메르가 있고 키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둘이 도시가 수메르는 좀 더 남쪽에 있고 아니 우르크는 남쪽에 있고 키시라는 도시는 북부에 있는데 좀 둘이 라이벌 관계란 말이죠. 그 관계에서 이제 키시의 왕이 나중에 쳐들어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르크라는 데가 항상 그 메소포타미아 특히 그 남부에서도 남쪽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서 왕인데 힘도 세죠. 그다음 집안도 좋죠. 이러니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맨날 야 사만판 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초약권을 행사하는 것도 나와요. 초약권. 초약권? 아, 어머. 누군가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내가 먼저 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초약권이라는 게 본래는 이제 우리 중세 귀족들이 뭐 한다는데 이게 본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 치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여자들이 그 당시 옛날 이제 처녀막이 이제 파열될 거잖아요. 그럴 때 주술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어우 이 피가 쏟아 나갖고 남자한테 묻으면 그 신랑한테 큰 횡액이 간다. 피가 남자한테 묻으면 이 남자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결혼 전에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빌로니아 여성들은 우리가 말했잖아요. 결혼 전에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신전 매춘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한번 당해가고 하고 나야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천연막을 파열하고 로마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남근상 있죠. 남근상을 맞는. 그 신의 남근상이죠. 네. 거기 무릎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오. 알겠죠? 뭐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신의 남근상에 이렇게 올라타면 이제 파열되나 봐야죠. 근데 인도에도 보면 나와요. 인도의 마누 법전에는 브라만 계급도 행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관념이 있죠. 그 청나라 때 몽골 라마 그 성들도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성직자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거죠. 그죠? 사제는 신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이 신의 대리인이 어떻습니까?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처녀를 탁 첫날 밤 하면 처녀가 이제 애를 풍풍풍풍 잘 낳게 풍성한 생식 능력을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아, 진짜. 그 네. 잘 갖다 붙인다 진짜. 그렇죠. 지들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뭐 무슨 그럴 거예요. 아니, 남자한테 그렇게 해로울 것 같으면 지들이 하겠니? 그렇죠. 정말 나쁜 놈들아. 네. 아유. 아니 어떤 성직자는 신의 대리니까 신랑에게 생길지 모르는 아이고. 재앙을 나는 내가 다 받아주마. 내가 진짜 너를픈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내가 다 감수해주마. 아이구야. 자유주의, 인도주의자다 이거죠. 아이고. 네. 자 그렇게 맨날 행사하겠다 되니까 네. 이 도시의 젊은이들은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고 도시의 처녀들은 엄마 품으로 갈 수가 없다. 이 길가메시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베테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그냥 미치겠다 저 길가메시 왕 때문에. 그러니까 신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신들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저놈 좀 혼 좀 내야겠다 해가지고 창조 여신 닌투를 불러요. 네. 창조 여신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찰흙을 떼가지고 초원에 뿌렸단 말이죠. 찰흙을 떼가지고 네. 뿌렸어요. 그러니까 엔키두라는 막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괴력의 사나이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찰흙은 금붉은 흙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네. 이 금붉은 흙이 뭐냐면 있잖아요. 이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담. 아다마. 설마. 아다마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담? 아담이 나오는 거죠. 다 이렇게 이 말이 연결된 거예요. 크게 보면 히브리어란 말이란 게 가나안의 한 계통이고
결국 다 이 당시에 좀 연결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다마에서 결국 흙으로 빚었다는 게 여기서 네. 또 아이디어가 아 여기서 수메르 신화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인간이 신이 엔키가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네. 신들이 여기 많은 신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큰 신들이 있고 작은 신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신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그 작은 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대로는 못 살겠다. 큰 신들이 큰일 났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엔키가 꾀를 낸 거죠. 아 그러면 작은 신들 반항 일으킨 놈 저 주동자 한 명 죽이고 그 피 정혈을 가지고 진흙하고 섞어 가지고 그 다음에 출산의 뭐 여러 가지 정령들의 그 이제 자궁에다 안착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낸 게 인간이란 거예요. 인간은 뭐냐? 신들이 노동을 대신시키려고 만드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이란 거. 흙하고 근데 신의 정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생명, 생명,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수메르 신화에서 나온 거죠. 그 엔키두라는 게 결국 어떠냐 이거죠. 이 완전히 야생의 어떤 그 괴력인 거죠. 야생 동물 같은 거예요. 털로 더듬혀 있고 물 웅덩이 좋아하고 막 짐승들하고 사는 거예요. 네 발로 막 그러니까 뛰어다녔겠죠. 자, 그러니까 어느 사냥꾼이 엔큐들을 사냥하러 갔다가 엔큐들을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기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고 아버지한테 아니, 사냥을 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이상한 괴물이 하나 있어갖고 큰일 났다 이러니까 그러면 아, 너가 도시에 가서 길가메시 왕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길가메시 왕이 신전 창부죠. 신전의 창부로 있는 샤마트라는 여자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저 엔키두를 이제 결국 인간화 시켜낼 거다라고 이제 아버지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 얘를 찾아갔죠. 길가메시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그러면 샤마트라는 여인을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냥꾼이 샤마트라는 여자를 데리고 이제 무릉덩에 찾아간 거죠. 네. 3일을 기다린 거죠. 언제 오나. 3일째 엔키두가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엔키두가 찾아올 때 너는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너의 솜씨를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엔키두가 딱 보자마자 딱 이제 샤마트가 옷을 벗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간이 돼요? 아니 뿅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6일나 7일 밤 동안 동침을 하는 거예요. 6일나 7일 밤. 여기는 항상 6일나 7일 밤 이렇게 갑니다. 6일나 7일 밤 동안 동침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났냐? 그런 다음에 야수들에게 다시 자기 친구들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엔키두를 안 받아들여주는 거죠. 이제 얘는 인간이 된 거죠. 인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엔키두가 힘이 다 빠진 거죠. 동물을 쫓아갈래 해도 오, 이게 무릎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죠. 일주일이면 뭐 네. 사람 하나. 다리 후덜덜하죠. 그러니까 동물처럼 이제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뜨니까 우리가 네 발로 이게 뛰는 동물이 속도는 더 빨라요. 직립보행을 하면 속도는 늦어지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결국은 엔키두는 이제 네 발로 안 뛰는 거예요. 이제 인간화가 돼버린 거죠. 네.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수간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짐승하고 어울려 살아가지고. 근데 사마트가 이제 인간의 섹스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섹스를 한다. 그래서 인간이 된단 말이죠. 여인과 하는 것들이 남녀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올바른 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아졌는데 이해력은 사람처럼 넓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인은 결국 엔키두를 짐승에서 인간으로 만들어준 거죠. 여기 이제 그 수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당시 그래도 이제 이른바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메르인들 오. 외곽에 있는 조금 자기들이 볼 땐 정말 짐승 같은 바바리 예, 야만인 바바리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저건 정말 온몸에 털도 있고 막 아유 저 짐승 같은 놈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놈들이 사실은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막 이렇게 좀 무식하게 막 공격하고 밀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어떤 이쪽에 이제 여인을 뭐 공남 내지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맺어 주어서 그렇죠. 화친을 맺는. 그 어떤 부족과의 화친을 이쪽에 공주를 하나 내준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를 이루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뭐, 변형한 건 아닌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인류학적인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라는 것을 뭐 여성들은 좀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에서는 여성을 기본적으로 종족 간의 화친과 서로 간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여인을 교환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A가 B에게 주고 B는 C에게 주고 C는 A에게 주면 이 세 부족은 다 사동관계 돼 가지고 서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절대적으로 금지했다는 거죠. 에이, 자기 부족에서만 이제 결혼을 해버리면 이게 상대 부족하고 싸움 벌어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근친상간 절대 안 되고 돌려가야 된다.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결국 뭐 어떻게 이해력이 넓어졌다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킹스맨에 나오잖아요. 매너 makes man이라고 하는데 매너가 네.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인이 여자가 남자를 만드는 거죠. 매너가 그 엔큐드를 결국 사람 남자로 만든 것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샤마타 그런 이야기 하신 거죠. 당신이 이제 신처럼 되었다. 신처럼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르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엔키도가 이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를 막 신처럼 됐다고 떠받들어 주니까 내가 우르크로 가가지고 내가 질서를 바꾸겠다. 내가 제일 강한 거기서 남자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샤마타가 또 달래는 거예요. 아니다. 그 길가메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양신 타마시가 사랑한 사람이다. 네가 그러니까 우르크 운명 바꾸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달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우르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엔키두가. 네.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달래고 해가 이게 오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창조적인 에너지, 이 성적 에너지에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샤마트가 결국 그 야성에 그 엔키두를 결국 달래가지고 교화시키는 과정 보면 그 여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전에 이병주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일종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멋진 건축물을 짓고 내가 막 노래를 잘 부르고 내가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누군가에게 연설을 보내는 거다 이거죠. 사실 그 에너지가 바탕이 안 되면 이런 발전이 있겠냐. 네.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길가메시는 꿈을 꾸는 거죠. 아, 뭔가 별이 떨어지고 도끼가 떨어지고 그 자기 엄마를 찾아가니까 엄마는 그 닌순 여신은 이제 강한 친구가 생긴다. 이런 해몽을 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엔키두가 이제 우르크로 딱 들어왔는데 그 당시 길가메시가 계속해서 초약권을 행사한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막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엔키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 내가 이걸 상대하마 해가지고 결혼식장 문 앞을 딱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가 찾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길가메시하고 서로 이제 한판 겨루기 시작하는 거죠. 힘 겨루기를 시작하는 거죠. 힘 겨루기를 시작하는데 길가메시가 그렇게 힘이 세지만 무릎을 이제 무릎 꿇었다는 게 이제 막 졌다라기보다 어떤 힘겨루기에서 좀 약간 밀린다 생각해갖고 몸을 막 돌리려고 하는데 이때 엔키두는 네가 최고의 남자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이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싸움을 해야지 친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번 먼저 한번 힘겨루기 해갖고 싸움 해보고 나서 이제 친구가 된다. 뭐 이런 걸 뜻한다는 거죠. 서로 약간 겨루기 해보고 서로 네. 이제 존중, 존경하는 네. 그런 사이가 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둘은 이때 서로 입을 맞추고 친구가 되었다. 입을? 또 굴러 간다. 아, 근데 이게 동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 사진 한번 찍혔잖아요. 어떤 정치인들 둘이서 사이 안 좋다니까, 아이, 그 서로 한번 입 한번 맞춰보세요. 해갖고 그때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입 맞춘 사진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입 맞추고 이제 서로 네, 친구가 된 거죠. 아, 그렇게 이제 버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친구대가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친구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 길가메시는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막 성욕을 주체를 못하니까 계속 초학권 행사하겠다 네. 그러고, 힘을 주체 못하니까 계속 사람들하고 싸움하자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 강한 친구까지 생겼잖아요. 네. 삼목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삼목산이 뭐예요? 삼목산, 삼나무산. 그러니까 이때 그 우르크 이쪽 지방들은 나무가, 건축할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그 목재를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삼목산이 어디냐?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레바논에 아주 좋은 나무들 그 삼나무 난다 했잖습니까? 그거 나는 거 아니면 지금의 저 이란 쪽 있잖아요. 이란에 네. 저 이란의 북서쪽에서 요 남동 방향으로 그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한 2000km 가까이 엄청나게 험한 험준한 신들의 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삼나무가 잘 자란대요. 큰 네. 삼나무.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보면 자그로스 산맥 이란 쪽으로 이제 보인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우리 삼목산을 지키는 훈바바를 없애자라고 이제 막
그 길가메시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네. 야, 뭐 한번 이제 우리 이름 한번 남겨야 되지 않겠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음의 특징 항상 명성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모르니까 20대 때 막 이 피가 들끓고 이럴 때 뭐 세상 만사 우습게 보이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 지금 어떻게 보면 길가메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성장 소설인 거죠.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네. 그 성장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죽어가지고 이름 남기는 게 네. 인간이 태어난 최고의 보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죠. 이 훈바바는 수메르 판 뭐 후아와라고 하는데 이 안 좋은 거 악마로 완전 상징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엘람이라는 바로 그 이란, 고대 이란 그쪽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라크 이란 사이 안 좋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우르크 지방, 지금 이제 이라크고 그 엘람, 아까 말한 자그로 산맥 있는 이쪽 사람들, 이게 이란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계속 서로 숙적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람이 신이니까 안 좋은 거들은, 안 좋은 거는 다 이제 퍼붓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이 훈바바는 악이다. 그러니까 얘를 차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길을 모르니까 네가 안내해. 엔키도 너 잘 알잖아. 엔키도 계속 말리는 거죠.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최고신 엔닐이 얘 보고 산지기로 임명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가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근데 길가메시가 딱 하는 거죠. 야, 너 한마디 말하면 너 쫄리냐 된 거죠. 너 죽음이 두렵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너는 쉬어 내가 갈게. 뭐 이러면 이제 완전 이제 자존심 긁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객기죠, 객기. 그죠. 뭐 죽음이 두렵다는 걸 모르니까 에이, 막 그냥 한번 쓸데없이 막 그냥 만용을 부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갈 거야 해가지고 너는 그냥 안내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르크 장로들에게 내가 훈바바를 사로잡아 오겠다, 목을 베어 오겠다, 막 공언을 하고, 그 장로들이 말린 게 나와요.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니는 니가 스스로 하는 말조차 당신은 모릅니다. 계속 달래지만, 아, 뭐 나는 죽음이 안 두렵다. 나는 갈 거야.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닌순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들이 간다는 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닌순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훈바바하고 맞을 때 당신이 바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우리 아들 반드시 도와달라. 도와줘야 된다. 태양신이 또 힘이 세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 태양신 사마시에 대해서도 계속 이 대목이 이런 게 나와요. 이건 꼭 길가메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이제 판본에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이고 유일한 겁니다. 하나이고 유일하다. 아. 그게 사마시가 태양신이 하나고 유일하잖아요. 네. 거기서 결국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호와는 하나고 유일한 이런 것들 개념이 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길가메시의 뜻을 안 굽히니까 엔키두가 결국 뜻을 접고 따라가요? 같이 가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미성숙한 젊은이들이죠. 네. 친구의 객기를 말리다가 또 에이 그래 가자는데 나도 한번 같이 객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삼목산을 쭉 가면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길가메시가 아 꿈에 갑자기 뭐 이런 꿈이 나오고 저런 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러면 엔키두가 계속 격려를 해주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 지금 신이 너에게 잘 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거예요. 꿈이라는 건 항상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것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꿈에 왜 꿈에 내가 이상한 데를 가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냐. 내 영혼이 딴 데를 여행한다. 그러니까 뭔가 신이 있다라는 개념이 났다는데 참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꿈을 신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로 생각했던 거죠. 꿈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신탁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신탁 받으러 갈 때 그 무녀들이 그 유황 같은 게 연기 올라오면 취해가지고 이런 유황 먹고 취해가 막 뭐라 하는 걸 갖고 이야기를 든다든지 참나무에 방울 같은 걸 매달아놓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걸 가지고 막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결국 인간은 꿈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 현실에 도망을 칠 수 있잖아요. 우리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 유일하게 인간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꿈에서는 또 악몽을 꿀 수 있잖아요. 네. 악몽에서 또 우리가 계속 사로잡히면 영혼이 그 공포가 있잖아요. 또 악몽에서 깨어가지고 또 현실로 오고 꿈과 현실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꿈만 있다든지 현실만 있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누구는 봐요. 꿈과 현실의 통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끊어지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보는 거죠. 죽음은 결국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악몽에서 깨어나야 되고 고통의 현실에서 이제 또 잠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꿈이라는 게 여기서부터도 계속해서 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받아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지고 그러니까 불길한 거 아니냐 할 때 계속해서 이제 격려를 주는 거죠.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훈바바를 채취한다는 메시지다. 라는 식으로 엔키도는 계속 격려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를 가지고 이제 딱 그 이제 대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산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지금 훈바바가 뭐 신이 준 엘릴 신이 준 일곱 가지 후광이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때 바로 치고 들어가라라고 메시지가 하늘에 들려오는 거죠. 오. 태양신이 죽겠죠. 네.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때 훈바바가 엄청난 고함을 지으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황금가지라는 인류학의 고전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숲에 황금가지를 겨우사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지키는 사제가 있는 거예요. 사제왕이.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면 그 사제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숲에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숲이 상징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제 조동일 교수 말씀인데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생활에서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는다든지 정신에 뭔가 새로운 각성이 필요할 때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딕, 네. 노인과 바다, 이런 바다로 나간다는 거죠. 영국의 해양문학, 조셉 콜레드 이런 사람들. 바다라는 거고 중근동 사람들은 사막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막. 사막을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광야에 가서 하는 거고 인도 사람들은 숲을 간다는 거죠. 인도 숲을 가가지고 이제 숲가모니. 아, 부처님도 그렇게 네. 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냐. 우리는 산을 가잖아요. 산을 가서 돌을 태우잖아요. 계룡산 가고 뭐 금강산 가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당시만 해도 이때 지방은 그 생각해 보세요. 어떻든 숲이라는 게 나무가 있고 목재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게 아주 신이 내려주신 신성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숲을 지킨 사람이 왕이고 신이고 이 최고였던 그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관리하려면 이 숲을 지키는 권한들 이것들을 결국 계속 살해를 해야지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황금가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뭐 보시면 재미있는데 그렇게 보면 네. 지금 이 훈바바라는 것도 지금 길가메시가 이렇게 가는 것도 젊은 길가메시가 훈바바라는 기존의 권력자를 차단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왕조교체, 정권교체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권교체는 젊은이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왕이 노쇠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이 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왕이 조금이나 늙거나 병들면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는 왕이 뭐 신음 소리가 나고 병 기침 소리만 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이 왕이 강해야 지탱이 되는데 왕이 골골거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죽여버리고 바로 새로운 젊은 왕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훈바바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이제 고함을 지르고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길가메시하고 엔키토가 서로 힘을 합치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두렵지 않다. 세 가닥 밧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길가메시에. 이게 성경 전도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대로 오, 딱 나와요. 진짜 사실은. 비슷하네요. 네. 다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길가메시하고 훈바가하고 딱 맞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는 거죠. 완전히 뭐 정말 근본일척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이때 결국 어머니 닌순 여신이 기도를 했잖아요. 태양신. 네. 샤마시가 꽉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훈바바가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훈바바가 목숨만 살려주세요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길가메시 입장에서는 아유 뭐 이제 이겼으니까 얘 좀 살려줄까 하니까 엔키두가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최고신 모르게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얘를 빨리 완전히 이 지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야 된다. 완전히 얘 죽여가지고 흔적 없이 다 해체해야 된다. 지금 살리면 큰일 난다 이랬던 거예요. 신이 모두 지도세도 모르게 지금 죽여야 된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친구가 재촉하니까 목을 이제 도끼로 내리쳐서 훈바바의 목을 처단한 거죠. 그런 다음에 삼나무를 다 베기 시작하는 거죠. 삼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신이 있는 도시로 보내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뭐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뗏목을 타고 이제 길가메시는 훈바바의 목을 딱 들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야만쟁이 같은데 그 우리 한자말로 길도자 있죠. 도자라는 거. 네. 이 도가 뭔 뜻이냐면요. 머리 숫자거든요. 길도자가 삼수변, 네. 그 삼수변 아니고 척받침변 옆에 머리 숫자예요. 길을 떠날 때
목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모가지 들고 떠나는 진짜 그런 의미예요? 네네네. 길도 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길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미지의 위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어떤 뭔가 불확실한 일들이 공포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사람 모가지를 들고 딱 떠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이제 좀 달래를 주기 위해서 신들에게 바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목을 들고 한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엘릴 신이 뭐 저거 하는 거 나오지만 어쨌든 뭐 이미 훈바바는 저는 됐단 말이죠. 근데 수메르 판본은 좀 다르게 나와요. 이게 지금 확립된 이것은 이제 아카드로 만든 판본이고 네. 수메르 판본은 이렇게 나와요. 길가메시 호화를 만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너무 무섭다 이거죠. 이 고함 지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공포와 전율로 어깨와 고환이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사실 공포에 질리면 그 예전에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다 움츠러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누이가 있는데 내 누이를 아내로 주겠다. 또 다른 누이는 처부로 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훈바바를 막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훈바바한테 훈바가 갖고 있는 일곱 가지 후광이라는 그 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얻은 다음에 나중에 훈바바죠. 힘이 빠지니까 길가메시가 제압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때 훈바바, 후아와가 이런 말 하죠. 영웅이 어떻게 속이는 행동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주 야비하게 이긴 걸로 나와요. 네. 어쨌든. 자, 그렇게 이제 어쨌든 뭐 후아와, 훈바바를 제압을 하고 왔으니까 더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시타르, 아프로디테죠. 길가메시에 완전 매력을 느낀 거예요. 나 당신 너무 멋져요. 네. 나의 남편이 되어 달라. 청혼을 한 거예요. 근데 길가메시가 막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 이난나, 이시타르, 아프로디테 여신. 당신 말이야. 당신이 유혹해갖고 비참한 신세가 된 남자들이 한둘이냐. 어떤 남자는 지금 저승의 신이 되었고, 어떤 남자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구구하게 딱 이 여자의 과거를 마련하는 남자가 됐단 말이야. 이게 제일 해서 안 될 네. 행동을 했단 말이죠. 찌질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네. 당신 옛날에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그 남자 지금 이렇게 됐고 당신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이러니까 이 이시타르 그러니까 지금 이난 모욕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 그 최고 아한한테 올라가가지고 저놈을 혼내달라고 저게 지금 여신을 모욕했다고 저놈 인간 주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랬지만 결국 여신이 계속해서 하니까 아니라는 최고 신이 결국 하늘에 황소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길가메시에 있는 우르크에 황소를 보내갖고 황소가 막 어마어마한 일종의 재앙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황소가 콧김을 한번 쫙 이렇게 푹 쉬잖아요. 콧김을 한번 불면 싱콜이 생기지는 거예요. 싱콜이 생겨갖고 100명이 젊은이가 빠져갖고 빠져버리고 두 번 불면 200명이 빠지고 그리고 뭐 알겠죠. 그 제일 중요한 게 강물인데 강물을 한번 쫙 마시니까 강물의 수위가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르크를 완전히 뭐 엉망으로 만드는 거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엔키두하고 길가메시가 나간 거죠. 그래서 엔키두가 꾀를 낸 거예요. 길가메시 너가 막 이렇게 내가 대적을 하고 있을 때 네가 뒤에서 몰래 가서 황소를 찔러 죽여라. 엔키두가 딱 앞에서 황소 뿔을 잡고 있을 때 길가메시에 대가서 찔러 죽인 거예요. 네. 엔키두가 머리를 짜낸 거죠. 저 황소를 죽이려면. 그래서 이제 황소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신이 막 저주할 거 아닙니까? 이놈민들이 하늘의 황소까지 죽이냐. 그러니까 엔키두가 해서 또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황소의 그 오른쪽 허벅다리 살이 있잖아요. 네. 자기도 이제 황소를 잡았으니까 이제 막 이제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소승탕이 나와야 되군요. 거기 파티를 해야 되는데. 네. 아유, 정복님 가만히 계세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엔키두가, 아이고, 애따 이거나 먹으라 해가 진짜 황소의 오른 허벅다리 살을 잡아 찢어갖고 여신의 얼굴을 던져버려요. 이게 진짜 모욕적이잖아요. 네. 너무 화가 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그런 와중에 길가메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내야. 내가 제일 대담한 사내야. 네. 막 자기 자신 또 이제 뽀쭉쭉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도 항상 나오지만 인간이 결국 신의 노임을 받는 거예요. 휴브리스. 그 오만과 과신과 자기를 이렇게 의기양양하다가 신의 휴브리스를 받으면 그냥 끝장나잖아요. 네.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엔키두가 그 악몽을 받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르크의 라이벌 키시의 아가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경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네. 그만큼 길가메시가 대단하다 이런 게 나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엔키두가 꿈을 꾸는데 신들이 모임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야, 둘 중에 하나는 엔키두하고 길가메시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된다.
이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훈바바도 죽였고 하늘의 황소도 죽였으니까. 근데 길가메시보다는 엔키두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길가메시는 훈바바를 좀 살려줄까 했는데 네. 엔키두가 계속 죽여야 된다 했고 네. 하늘의 황소를 죽이는 꾀도 결국 엔키두가 제안을 했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가장 엔키두를 지금 좋아하는 길가메시에게도 가장 큰 벌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착한 친한 친구가 죽어버렸으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제 엔키두가 그거 꿈에서 보고 나니까 이제 알아눕기 시작하는 거죠. 엔키두가. 두려움에요? 아니 그러니까 병이 들리는 거죠. 신들이 병을 내려보냈나 보죠. 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를 오늘 내가 그냥 가만히 물웅덩이에 놀면 좋았는데 샤마트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조졌어. 샤마트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 이 똑똑하고 이 현명한 친구가 지금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저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친구가 저런 애가 아닌데. 네. 그래서 길가메시가 유명한 말을 남겨요. 신들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슬픔을 남기고 꿈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남긴다네. 그러니까 엔큐도 그 꿈을 꾸고 지금 고통을 갖게 되고 신들은 결국 벌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큐도가 또 여러 가지 말을 듣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분노를 가라앉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샤마트에게 축복을 내리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샤마트 내가 말을 잘못했어. 너를 축복하마. 너 때문에 내가 인간 꼴을 갖췄는데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재미있는 말을 해요. 너를 더럽힌 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기를 그의 집이 약탈되기를 그의 곡물 창고가 텅텅 비기를 하면서 너를 위해 그의 아내가 비록 일곱 자식의 어머니라도 버려지기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여기 있던 아들을 아이를 많이 낳으면 최고의 이제 부인이잖아요 재산. 네. 근데 그런 일곱 자식을 낳아도 너를 위해서는 버려지기를 이런 식으로 축복을 내려줘요. 그래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길가메시에게 꿈을 꿨는데 어제 또 꿈에는 왕하고 왕관들이 먼지가 사인 채 두둑히 있더라 이거죠. 먼지가 사였다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 왕관을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먼지로 돌아갔다 이러잖아요. 네. 아, 먼지가 돼 죽었다. 죽었어요? 우리 퀸의 노래 있잖아요. Another Bites the Dust. 네. 죽는다는 걸 먼지를 문다는 거죠. 아. 바로 이거죠. 먼지가 사이고 먼지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엔키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죽어가면서 길가메시 너와 함께 온갖 고초를 겪은 날을 기억해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온 모든 것을 잊지 않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이제 장례식에서 그 조문을 할 때 고인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는 게 그냥 명복을 빕니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돌아갔다는 걸 들어야지 그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주는 끊임없이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100번을 반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친은 이러이러 하셨는데 이러이러 갖고 이렇게 돌아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부족금을 내고 막 근조한을 주고 이런 것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죽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했던 게 죽음이 두려운 것은 미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과거를 잃어버리니까. 바로 이제 엔키도 천하의 영웅 엔키도조차도 기억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아. 자, 그 이후로 이제 죽게 됩니다. 엔키도는. 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네. 사과는 어디다? 은하수 사과죠. 영주 은하수 사과. 네. 영주를 빼먹었군면. 네. 영주. 아니 뭐 은하수 사과만 검색하셔도 나오긴 하는데 네. 지금 또 사과 맛있을 때가 이제 왔죠. 그리고 차례 지낼 때 또 필수 과일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사과배 세트도 있고 그리고 이 사과즙도 있고 네. 그리고 사과배 이렇게 이제 모아갖고 이걸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선물 세트가 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대 너무 합리적이다. 가격대 너무 합리적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을 위한 할인 또 추석 맞이 네. 3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영주 은하수 사과 뭐 사과랑 함께 배 네. 그리고 뭐 요 정도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아마 두고 네. 영주 사과 또 큰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잘라 드시면 한 끼 식사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영주 은하수 사과 혹시 대량으로 구매하실 분들은요 010-2547-3187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오늘 번호 왜 이렇게 번호를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2547 3187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면 또 뭐
많진 않으시지만 가끔 어르신분들 가운데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하시는 거 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의 편의를 또 돕고 있습니다. 네. 사과는 영주 은하수 사과. 이번 추석도 풍성한 네. 네, 충성 추석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우리 또 낭낭하신 목소리로 네. 그 길가메시가 죽은 친구 엔키도에게 보낸 가장 멋진 추도문이 있거든요.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그쪽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네. 엔키도 내 어머니 가젤과 내 아버지 야생 당나귀가 너를 낳았고 야생 나귀 네 마리가 너를 젖으로 키웠고 야수들이 모든 목초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산목산으로 가는 엔키두의 길이 밤낮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너를 애도하기를. 우르크 요새 넓은 도시의 장자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우리를 뒤따라 축복해 주던 사람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산과 고지에 사는 사람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방목장의 땅이 내 어머니처럼 울면서 곡하기를. 우리가 분노하여 잘라버린 사이프러스 숲과 산목숲이 너를 애도하기를. 곰, 하이에나, 흑표범, 호랑이, 물소, 자칼, 사자, 야생황소, 숫사슴, 야생염소와 초원의 모든 동물이 너를 애도하기를. 우리가 당당하게 강둑을 산책하곤 했던 신성한 우라야 강이 너를 애도하기를. 우리가 가죽부대에 물을 담았던 순결한 유프라테스 강이 너를 애도하기를. 우리가 하늘의 황소를 죽였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한 우르크 요새 사람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달콤한 노동요를 부르며 내 이름을 찬미하던 농부가 너를 애도하기를. 내 이름을 찬미하던 넓은 도시의 사람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너의 입을 위해 버터와 맥주를 준비하던 양치기가 너를 애도하기를. 너의 등에 연고를 발라주던 내 입을 위해 양질의 맥주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내게 향기로운 기름을 건네주어 몸에 바르게 하는 즐거움을 주었던 매춘부가 너를 애도하기를. 너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던 내 아내의 사람들이 너를 애도하기를. 형제들이 자매들처럼 너를 애도하기를. 그들이 너를 위해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뜯기를. 엔키두, 내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나는 너를 애도하노라. 들으시오, 오 우르크 장자들이여. 들으시오, 사람들아. 나는 나의 친구 엔키두를 애도하노라. 나는 대곡하는 자들처럼 통곡한다. 내 손에 신뢰를 주는 옆구리에 찬 도끼, 내 앞을 보호하는 허리에 찬 칼, 내 축제 의상, 허리 위에 장식띠. 한 악마가 나타나 이것들을 내게서 빼앗아 갔다. 나의 친구 엔키두여. 민첩한 노새, 산에 사는 매우 빠른 야생 나귀, 대초원의 흑표범이여. 우리는 함께 산으로 갔고 하늘의 황소와 싸워 그를 죽였고 산목산에 살고 있던 훈바바를 전복했거늘 이제 너를 잡고 있는 것이 겨우 이런 정도의 잠이란 말인가. 너는 빛을 잃게 되었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 뭐 제일 멋진 추도문 같습니다. 삼라만상이 다 애도해라 이거잖아요. 모든 게 다 애도해라니까. 그리고 네. 그 당시의 문화 같은 거를 그대로 다 해놨네요. 아, 요게 이제 네. 그 길가메시가 엔키두에 보내는 추도문이죠. 네. 이런 게 적혀 있는 네. 약 그 점토판 네. 그런 게 보였을 때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아카드, 수메르 이런 거를 네. 해독하는 작업들이 진짜 얼마나 지난한 작업이었겠습니까? 19세기에 이제 그 하나씩 그 해독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정말 네.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겠죠. 아. 네. 지금 이제 이 문자는 거의 다 해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지금 저 고대 중근동 역사 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15개 이상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히브리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어 해야 되고 라틴어 해야 되고 영어 불어 독어 해야 되고 아람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나안어 해야 되고 페르시아어 해야 되고
뭐 계속 그 수뇌로 해야 되고 아카드 해야 되니까 한 열 몇 개는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버디 네. 버디 서사신데 네. 그러면 엔키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엔키도를 애도했는데 엔키도를 6일날 7일 밤에 애도했는데 그걸 계속 봤는데 7일째 딱 보니까 코에서 구더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에? 구더기요? 구더기가 아, 이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네. 그다음 매장을 시키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사랑했던 내 친구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알아야겠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하더라. 대홍수 때 살아서 영원하게 산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찾아야겠다 해갖고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가서 이제 세상의 끝에 있는 마슈산에 도착해요. 네. 마슈산에 가니까 정갈 부부가 지키고 있는데 도저히 이건 인간이 가면 안 되지만 또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라 된 거죠. 그래 가니까 바다 끝머리에 그 산을 지나서 막 지나가니까 바다 끝머리에 시두리라는 여인이 여인숙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역참을. 네. 바다 끝에. 바다를 지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네. 마치 근데 참 재밌어요. 이 시두리라는 여인은 끊임없이 포도주를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바다 끝인데 바다를 지나가야지 이제 우트나 피시미 사는 곳을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결국 포도주는 뭡니까? 술이잖아요. 네. 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의 명부로 가려면 레테의 강을 지나야 되잖아요. 망각의 강물. 네. 그래야지 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시두리라는 여인이 여인숙에 포도주를 담근다는 건 이 술을 망각을 해야 돼요, 이거죠. 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두리는 다 잊어버리라고 하거든요. 길가메시가 나무처럼 네, 네.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네가 바라는 영생 못 찾아. 신들은 인간을 만들 때 필멸의 삶은 인간에게 주고 불멸의 삶은 자기들이 가졌다. 그러니 너 길가메시 배를 채워라. 밤이 긋고 낮이고 즐기고 날마다 기쁘게 지내라. 밤낮으로 춤추고 놀라.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해라. 네 손을 잡는 어린애를 바라보며 아내를 거듭 끌어안아 즐겁게 해주라. 라고 막 하거든요. 그냥 노세노세 젊어 놀아.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근데 이게 바로 또 전도서에 그대로 나와요. 성경 그 전도서 그래요? 9장에 그대로 나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김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딱 똑같은 대목이죠. 그러니까 영생 그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냥 술 마시고 따뜻하게 목욕하고 아내하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네. 지혜죠. 시두리가 가지는 술의 지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술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도 잊어버리게 하고 불확실한 네. 미래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뭐라고 할까 용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또 술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잘났고 뭐 그거에도 술을 마시면 또 다 까먹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겸손을 주잖아요. 술 마시면 다 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술 마시면 별 볼 일 없다. 또 겸손을 주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는 용기와 겸손을 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실. 이 영웅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보고 있으면 이때 시두리의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망각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카르페 디엠 해라. 뭘 그렇게 영생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나는 가야 된다니까 결국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 뱃사공이 한 명 온다. 뱃사공? 네. 네. 우트나 피시팀에 뱃사공이 오니까 걔한테 부탁을 해라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려고 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바다를 걷는데 필요한 돌도 깨고 뭐라고 할까 그 필요한 상아대 장대도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건너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샤나비가 그래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이 바다를 건널 때 죽음의 바다를 건넌다. 그건 물 한 방울 튀어도 죽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널 때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이 저 지금 숲에 가가지고 그러면 상아대로 쓸 장대 나무를 베어와라. 300개를 뭐 베어오라고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에 도착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아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길가메시가 허리끈을 풀러가지고 자기 옷 있죠. 옷을 다 벗은 다음에 거인 아닙니까? 4m 뭐 70이 되니까 네. 딱 자기 팔을 더 높이 드는 거죠. 옷을 들고. 그러니까 뭡니까? 돛. 자기가 돛대가 되고 돛대가 바람 받아가지고 배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트나 피시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트나 피시템에 만나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비결을 알려달라니까 우트나 피시템이 홍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냐.
신들이 이렇게 해갖고 홍수를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방주를 만들었다. 아까 일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신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와 내 아내를 신들처럼 되었다고 선포하고 나서 이 강가에 멀리 있는 곳이란 뜻이래요. 오트나 비슷해. 멀리, 멀리서 사는 자. 그래서 멀리 사는 거죠. 인간 세상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너를 영생을 위해서 신들을 모을 것인가. 신들이 모임을 가져갖고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일단 그러면 네가 생각을 해봐라. 6일날 7일 밤 동안 잠들지 마라. 항상 6일날 7일 밤이 나요. 잠들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잠 안 자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딱 하다마자 이제 다리사에 앉아갖고 머리 끼자마자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필멸의 인간이 가지는 한계인 거죠. 인간은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인간이죠. 그죠? 그 오디세아에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오디세아 보면 동료들이 괴물에 잡아먹혀가지고 네. 도망을 쳐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도망치기 급급하잖아요. 동료가 죽고 해도. 그 다음에 섬에 도착해요. 섬에 이제 먹을 게 있단 말이죠. 막 먹어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 그러니까 배가 딱 고프고 이제 되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동료가 생각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눈물 엉엉 흘려요. 아, 걔를 죽고 어떻게 진짜 너무 슬프다. 그런 다음에 잠을 들거든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디세아 같이, 그 오디세오처럼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영웅도 중요한 순간마다 잠을 자거든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제 고향 다 왔다 했을 때, 이 딱 그 바람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부하들이 저 무슨 보물이 들어있냐 해갖고, 그 얼마 안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잠자는 반에 열어갖고 다시 돌아가고. 절대 태양신의 황소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또 안 된다 했는데 자기가 깜빡 자는 동안에 또 부하들이 다 잡아먹고. 그래서 또 고난을 겪고.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의 한계인 거죠. 잠을 자야 된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알고 간절한 사람이 딱 하자마자 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또 깨우면 또 내가 뭐 거짓말 하지 말아 하기 위해서 하루마다 이제 빵을 구우라고 부인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날 구운 빵은 딱딱해지죠. 두 번째는 말라비틀어지고 계속해서 곰팡이 피고 여섯 번째 날에 구운 빵은 신선하고 이제 일곱 번째 빵이 익고 있을 때 우트나피시 팀이 흔들 깨워요.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우 지금 깜빡 잠들랬는데 아우 진짜 잘 깨워주셨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6박 7일 잠잤어. 봐봐 지금 빵을 봐라. 네가 나 거짓말 한다고 할까 빵 다 해놨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절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냐.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트나피시 팀이 아내가 참 그것도 또 이 여성의 그 동정심 측은지심 네. 이런 거죠. 아니 저렇게 고생해갖고 지금 아무것도 이제 못 가지 않는데 뭐라도 선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트나피시 팀이 길가메시가 한마디 하는 거죠. 강물이 흘러드는 바다 저 밑에 가시 덤불 같은 식물이 있는데 그 가시는 돌장미처럼 내 손을 찌를 것이다. 그것이 닿으면 너는 다시 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주원준 박사님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뭐 돌장미냐 이게 중요한 게 가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시가 찌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핵심이 가시라고 봐요. 얘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 전체의 핵심을 주원준 박사는 가시라고 보고 아니 대부분 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 자, 그래서 길가메시가 자기 이제 뭡니까? 다리에 무거운 돌을 묶어가지고 물속에 잠수를 해야 되니까.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막 세찬 물길을 흐르지만 결국 잡아냈어요. 네. 손이 막 가시 찌르니까 피가 철철철 나겠죠. 그렇지만 이걸 잡아야지 이제 영생의 비밀이 있다 생각하니까 딱 움켜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끄집어 올려갖고 막 의기양양해진 거죠. 야, 이제 이거 내가 우루크에 가지고 와가지고 노인에게 먹을 거라고. 그러면 늙은이가 젊은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풀의 이름을 길가메시라고 하겠다고. 자기 이름 아닙니까? 길가메시. 늙은이가 젊은.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그리고 나도 이걸 먹고 젊은 시절에 돌아갈 거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의기양양해 돌아가는데 이제 샘을 발견하고 목욕을 하려고 이제 꼴 이제 옷을 벗고 그 약초, 가시 풀을 딱 옆에 놨죠. 네. 그때 뱀이 나타나는 거죠. 뱀이 나타나서 아하. 그걸 갖고 달아나는 거죠. 뱀을 막 쫓아갔는데 이미 그 순간 뱀은 탈피를 해버린 거죠. 이미 뱀이 젊은 뱀이 그 탈피를 하는 거죠. 항상 젊어진다는 거예요. 뱀은 껍질을 벗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나니 길가메시는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죠. 네. 근데 참 그런 내용이죠. 이게 혹시 그 성경에 뱀이 이렇게 유혹 맞습니다. 그것도 네. 비슷하게 나타나는군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들, 꼬불꼬불한 지류들이 다 뱀의 어떤 상징들이고, 그리고 강, 큰 강이 있는 농경민족들, 중국도 그렇고요. 황하나 양자강 이런 데도, 양쪽 이런 데도 뱀을 숭상하는 민족이 많아요. 그 강의 어떤 흐름들. 사행천이라고 하잖아요. 뱀처럼 꼬불꼬불한. 네. 그래서 뱀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들도 많아요. 옛날에 우리 일당백 할 때 정박님이 뱀, 왜 유혹을 하는 동물, 아니 이게 네. 상징이 왜 뱀인지 설명을 그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저 기억이 안 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길가메시는 결국 인간이라는 필멸의 존재구나 다시 깨닫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길가메시가 죽어요? 죽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잘 봐라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의 핵심이 어떤 가시가 있는 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독교가 여기서 많이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떨기나무에 나타나잖아요. 모세에게 야훼가 나타날 때. 떨기나무가 불타는 불붙는 떨기나무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떨기나무를 해석을 해보면 그게 가시덤불이라고 하거든요. 가시가 있고 예수는 뭘 쓰고 골고단대 올라가죠? 가시관이란 말. 네네. 가시가 바로 결국은 진리이고 가시가 바로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시는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행복은 편안한 게 아니고 고통이라는 거죠. 사실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파테이마토스거든요. 니체가 말했던 파테이마토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게 그 가시를 얻기 위해서 가시에 손이 찔려 피를 흘리면서 가시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그걸 가지면서 또 그런 이야기는 자기만 먹지 않겠다는 거죠. 우르크로 가서 늙은이에게 이걸 먹이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것을 우르크의 노인들에게 다 먹이겠다. 진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사랑, 뭐 종교의 핵심들, 네. 기독교에 말하는 가시관, 예수나 이것은 나누는 거지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걷는 것이지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거지 정말 이걸 먹고 내가 불로 장생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핵심은 그래서 그 주은준 박사님 말처럼 그 핵심은 가시에 있는 거다 이거죠. 가시에 찔린 그 뭐라고 할까 길가메시의 핵심이다 이거죠. 다시는 가시에 찔린다는 것들. 그게 결국 핵심 아니냐. 그리고 길가메시가 그 죽음에 대해 아는 것도 결국 친구가 죽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덧없음이랄까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승으로 다시는 간 거죠. 그죠? 저승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뭐, 그, 레비나스 이야기 그때 한번 예전에 우리 전프로님하고 곡성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네. 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신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신이 없는 역참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신을 찾아가지만, 그럼 역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죠. 주막에 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막에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왜 신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은 너를 믿고 있다는 거죠. 너가 이 모든 순환을 네 어깨에 다 짊어지고 신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성숙한 피조물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거죠. 이 가시에 찔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하고 이 순환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신화에서 결국 나타난 게 바로 그 유일신 종교로 쭉 이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 신화가 결국은 이 길가메시 이야기가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으로 연결되는 유일신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겠네. 뭘 줬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신을 이게 찔리 신은 주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 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시, 자기만의 흠이 있는 사람만이 오히려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는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베사공과 함께 우르크성에 도착해가지고, 베사공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르크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한번 동신 돌려봐라고. 이 얼마나 인간이 만든 이 위대함을 돌려봐라.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인간도 필멸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그럼 슬프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마천이 상상했던 백이숙제를 썼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럼 하늘에 도가 있으면 왜 백이숙제 같은 그렇게 착하고 어진 사람은
굶어 죽게 되고 그 나쁜 도척 같은 사람은 인간의 간을 해쳐먹는 놈은 왜 천수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다 갔느냐. 그럼 이게 과연 천도가 시야 비야 하늘의 도가 오르냐 그러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거든요. 그런데 사마천은 사기열전에서 제일 첫마디로 백의숙지를 썼잖아요. 하늘의 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거죠. 나는 백의숙지를 선창하겠다. 나는 길이 기억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일이라는 거죠. 네. 바로 지금 길가메시도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상홍이 보여준 게 내가 이래 잘 산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난 필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의 위협이라는 것이 이 정말 신 앞에서는 언제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길가메시의 도전은 무모하고 허망한 결말이었나. 정말 정말 이게 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그게 끝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메르 판본의 322페이지 한번 읽어주시면 네. 그게 바로 아주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그게 나옵니다. 바로 길가메시. 오 길가메시 큰 산이며 신들의 아버지인 엔릴은 왕권을 내 운명으로 주었으나 영생은 주지 않았다. 길가메시 이것이 바로 내 꿈의 의미였다. 그렇다 하여 슬퍼해서도 절망해서도 의기소침해서도 안 된다. 너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너는 이것이 너의 탯줄이 잘린 순간부터 품고 있던 일임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날이 이제 너를 기다린다. 인간의 가장 고독한 장소가 이제 너를 기다린다. 멈추지 않는 밀물의 파도가 이제 너를 기다린다.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이제 너를 기다린다. 그로 인한 작은 접전이 이제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너는 분노로 얽힌 마음을 갖고 저승에 가서는 안 된다. 네. 참 그죠? 네. 분노를 가지고 저승에 가면 안 된다. 이게 참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그 4500년 전 수메르 점토판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인생은 달콤해야 된다. 그게 달콤한 인생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4500년 전에 이 점토판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인생은 달콤해야 된다. 라고 이제 쓰여져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우트나피시 팀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길가메시를 만나가지고. 인간, 그들의 자손들은 갈대처럼 부러진다. 마치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를 연상시키죠. 네. 거기는 뭐 갈대하고 점토가 많으니까 인간 그들의 자손은 갈대처럼 부르신다. 아무도 죽음을 알 수 없고 죽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죽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평범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꼭 한 번은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고 하나처럼 모두 여기에 모여든다. 신들은 삶과 죽음을 지정해 두었지만 신들은 죽음의 날을 결코 발설하지 않는다.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우발적인 거죠. 죽음은 반드시 다가오지만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미지성이라는 것이 결국 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겠죠. 죽음을 알고 있으면 사람은 또 힘들게 살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은 분노를 내려놓고 네.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 하시는데 죽기 직전에 악몽을 꾸고 있다 생각을 해보죠. 이거죠. 죽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악몽을 꾸고 있는데 악몽에서 깨어날 만큼의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악몽인 채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의 삶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럼 영원한 악몽이 될 것인가? 그래도 차라리 악몽에서 깨어나가지고 아이고 악몽에 깨어났다 생각하고 바로 죽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거죠. 이게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때 분노를 가라 분노를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눈을 감느냐 그 분노를 내려놓고 정말 이제 인생은 달콤했다. 인생은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끊느냐. 이곳을 이제 길가메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네. 4500년 전부터 네. 고민을 해도 답을 못 내리네요. 그죠? 아니, 답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인간이, 그죠? 신이 되든지 아니면 인간이 뭐 짐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네네. 야, 4500년 전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과는 매우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네. 했었는데 네. 생각만큼 다르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우리 지금의 네. 사람들의 모습, 생각과 네. 길가메시, 길가메시를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4,500년이 지나도 또 이 땅에 남을 커피는 딱 한 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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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년이 지나도. 자, 1kg 커피.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요즘 아침 저녁. 아침 저녁에 요즘에는 조금 이제 찬바람이 살살 좀 불어오잖아요. 그럴 때 또 따뜻한 커피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1kg 커피와 함께 따뜻한 아침 저녁 시간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럴 때 1kg 커피에 새벽의 산책 뭐 이런 저 종류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네. 수메르 그리고 길가메시라는 두 책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저는 네. 이 두 책의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 책을 쓰시려 요즘 뭐 참 책이 많으시대긴 합니다만 정말 이건 수메르란 이 두터운 책 네. 그리고 또 이 길가메시라는 또 두터운 책을 아마 이렇게 내신 네. 네. 이 김산해 네.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굉장히 하여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네. 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네. 되네요. 저도 가기 전에 이런 무언가를 좀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지금 수많은 유튜브에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괜찮아요. 아니, 영생이네 거의 그죠. 영생이에요. 구글만 안 망하면. 네, 정프로님 기억에서 사라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이거 몇 년이나 갈래나. 와,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도움되는 책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